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슨 띠를 할 거냐면 오늘은 그 유명한 장나비 띠를 하겠습니다. 왜 유명하냐면 작년 올해 그러니까 완전히 고수도부로 얘기를 하면 피바같이 쓴 거야. 이 장나비 띠들이.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의 손재수를 좀 봤을 것이고요. 돈이 그렇게 많이 없으신 분들은 관제나 구설이나 이런 것 쪽으로 아픈 쪽으로 많이 겪고 그리고 조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사업이나 영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약간 꼬인다거나 같은 동업자 만약에 동업을 하시는 분은 동업자로서 좀 트러블이 난다든가 좀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년이나 가야 그러니까 내년 후 년이나 가야. 그러니까 이 잔나비띠가 내년 토끼해까지 조금 안 좋은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틀려요. 조금 많이 빌었다거나 열심히 선왕일에도 풀고 상문일에도 풀고 1월달에 12달 애군의살도 풀고 내가 그 돌아가신 분 중에서 내가 뭘 해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골라서 캐면은요. 자, 이것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할 건데 복삼재라는 거를 이제 끄집어 내야 될 거거든요. 왜냐면 삼재라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우리 쪽에 가시는 이런 분들이나 조금 타기는 타요. 그런데 많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잔나비 띠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경사가 좀 많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이동수가 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동수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근데 이동수를 있는데도 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몸이 아프거나 자손으로 인해서 내가 속삭일 일이 있다거나 요런 일들로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저는 이분들이 돈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이 지금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잔나비 달인데 네 달에 내가 운이 있으신 분은 생일달로 틀리기는 해요. 자, 우선 임신생 31살을 보겠습니다. 임신생 31살은 이 창업적으로 내가 지금 새롭게 하는 이제 삼지 때는 뭐를 해도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왜 요즘에 왜 빵 장사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TV에서 봤는데 그 본인들이 만드는 빵 중에서 막 여름이라서 무섭게 뭐 귀신을 그린다든가 뭐 팔뚝 잘린 걸 뭐 이렇게 빵을 만든다든가 해골을 만든다든가 요렇게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그 혐오는 스럽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그래서 뭐 손가락 하나 빼서 먹겠어. 근데 그 소세지 같은데 손가락 하나 딱 떼갖고 이렇게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업적으로 지금 31살 나이가 이제 차고 올라오는 나이거든요. 내가 뭐를 해봐야 될 일, 내가 실패와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절대로 성공을 할 때는 실패가 없이는 성공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금수저나 이러신 분들은 어차피 그 실패가 없이 올라가는 건데 실패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관제 쪽에서 오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신 분들은 돈 쪽으로 이런 걸로 휘말리니까 일단 임신생 31살은 내가 창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그냥 하는 거야. 이게요 살과 맞다뜨리면은 결코 자기네들은 힘싸는 사람들끼리는 부딪히질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약하거나 한 사람이 세거나 이럴 때 힘센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을 누그러뜨리는 거지 절대로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잔나비 달에다가 내가 잔나비 띠면은 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삼재도 3명 이상이 되면은 그냥 다 어떻게 무난하게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7월 달에 차라리 창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1일서부터 30일까지 또 언제 좋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 때고 그에 맞춰서 내가 뭘 할 것 같으면 꼭 물어보시고 하시면 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임신생 31살 괜찮네요. 그 다음에 경신생 43살. 자, 이 나이 정도 되면 내가 돈을 벌으시는 분은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실 거고 뭐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갈 건데 직장 쪽에서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 삼재팔란을 별로 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별로 타진 않는데 특별하게
몸이 아프시다거나, 내가 여태까지 돈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제가 아까 양띠에도 말했듯이, 이 잔나비들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이 계속 잘 붙거든요. 다만, 모아지는 게, 40대하고 50대하고 틀려져서 그렇지, 이 40대 같은 경우는요, 돈이 좀 많이 붙는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돈줄이, 삼재라고 해도, 내가 까먹었다고 해더라도 또 그만큼을 다시, 솟구치게 벌어가지고 그 돈을 맞춘다거나 또 내가 또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그 돈을 마주치거나 하면서 이렇게 맞추거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악삼재가 아닌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근데 40대는 사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47도 그렇고 44도 그렇고 49도 그렇고 제가 겪은 바로는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신가물이나 뭐 이런 것 쪽으로 그랬다고 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신가물이가 없는 사람이 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43세 이 중에서도 신가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요동을 치느냐? 삼재 때는 너도나도 받아먹자고 다 나오는 거고 너도나도 도와주겠다고 다 조상님들이 나서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나의 또 귀문은 열려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다가들 와요. 그래서 나쁜 일이 굉장히 많이 두각되면서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경신생 43살은 어쨌든 돈복이나 이런 것 쪽에는 7월 달에는 괜찮은 걸로 나오니까 어디를 가서나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동수가 있어가지고 이동을 막 하시면서 그러니까 경신생들하고 닭띠 막 이런 띠들은 개띠 막 이런 띠들은 이동수 저기 그 연마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본인한테 들어와 있는 게 저도 뭐 한 네다섯 개 끝까지 가면 그렇게 했는데 앞에서만 봐도 벌써 두 개씩이 됐는데 뭐 개띠, 닭띠, 잔나비띠 이런 띠들은 진짜 연마살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낙동강도 팔아먹을 정도로 또 수단도 좋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경신생 43살은 7월 달에는 운이 괜찮다. 그 다음에 무신생 55세를 보겠습니다. 자, 50대는 옛날에는요, 60이면 거의 다 죽음이었습니다. 한갑을 넘기 전에 죽었다 그래서 한갑 잔치를 꼭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7순, 8순까지 살기 때문에 괜찮아서 옛날 나이로 봤을 때는 50대 끝자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50대 중반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안정이 돼야 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이 삼재를 맞아야 되는데 안정되지 않는 생활, 예를 들어서 직업도 떠돌이고 그 다음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면 뭐 코로나 때 왕창 망했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자 55세 이내의 무신생에 그나마 무신할 정도로 힘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여름에는 저는 좀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잔나비들도 여름에 많이 더위도 많이 타기도 타지만 먹을 폭도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쪽으로는 괜찮은데 내가 하는 일 쪽에서는 잘 안 풀리는 걸로 보여요. 근데 특히나 7월달 이번 달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생 55세는 7, 8월 달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다음 달까지.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전자에 말한 경신생하고는 틀리게 조심해서 걷고 조심해서 말하고 사람을 사귀더라도 내 인연법이라도 조심해서 만나고 돌다리도 두들길 보고 가듯이 이렇게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달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신생 55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사람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이런 거 뭐를 하더라도 요즘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7, 8월 달은 조심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돈 문제, 사람 문제를 좀 이렇게 낼 것 같으니까 다른 거 그래도 건강하고 있다는 건 참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삼재 때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잃고 다 잃는 게 삼재거든요. 근데 건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신생 67세 병신생 67세도 괜찮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다음에 갑신생 79세를 볼 건데 요게 보면서 다 그냥 완전히 그 꼬꾸라지거나 나쁜 띠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생일이 예를 들어서 1월생이거나 2월생이거나 요때가 좀 안 좋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범하고 토끼하고 그러니까 올해 이 잔나비가 올해가 범해잖아요. 그러니까 상충이 끼다 보니까 관제나 내가 구설이나 시끄러운 일로 많이 겪는 사람은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7, 8월 달에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신생 67세
어쩌면 건강운으로 들어오고 내가 사주팔자에 있어서 내 자손으로 기쁠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7자가 들어가고 6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고비는 아니고 이분들의 명은 좀 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명이 기는 데에서 골골거리고 아프지 않고 그냥 한번 아프면 그 아픈 걸로 끝나고 건강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이 중에서 다치시는 분이 있을 거야. 7월달, 8월달 중에 다쳐도 커다랗게 부러진다고 해더라도 요거를 액땜으로 해놓고 가는 거니까 오히려 다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3대 때 쌍꺼풀 수술해라 뭔 수술해라 하면서 그때 맞춰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듯이 67세 병신생 요 어르신들은 만약에 수술할 일이 있으면 미리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관절이라든가 무슨 요렇게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막 미루는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했을 때 째고 피나고 막 이러는 거니까 요때 7월달 8월달 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7자에서 들어온 내 운이나 이거를 성주운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조상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운 쪽에서 뭔가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 병신생들은 조금 뭐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찾아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 조상전에 제를 드리면 이 7자에서 들어오는 이 운세를 그리고 3제 8란의 그 기운을 없애고 7자에서 들어오는 이 기운을 오롯이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그런 거 하면은 좋테니까 더 하는 게 좋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생 79세를 보겠습니다. 이 갑신생 79세도요 삼재팔란에 그렇게 많이 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의 지금 나쁘다고 봐야 돼요. 7자에 내 명자가 들어가고 9수에 죽음의 9수가 들어가고 3제의 올해가 악삼제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일이 언제인 거에 따라서 여기다가 생일이 1, 2월 달인 사람들은 조금 약간 죽음의 맛을 맛봐야 되겠죠. 그런데 1, 2월 달만 아니면 이 갑신생 79세 9세라 그래도 악상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홉수를 그닥 겪지 않으실 것 같아. 제가 이 말은 그 전자에는 다 나쁘게 조금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본 결과 이 7월 달에 갑신생 운세 79세 저는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도 무사히 잘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갑신생 79세 어르신들도 아홉수를 내 생일 달 빼놓고 정월 달, 2월 달만 빼놓고는 그닥 이렇게 나쁜 달이 없으니까 하는 미리 몸서 해갖고 아 나는 삼재니까 올해는 조심해야지 물론 조심은 해야죠. 근데 그렇게 나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따지고 보면은 좋은 삼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신생 31살 경신생 43살 무신생 55세 병신생 67세 갑신생 79세 중에서 저는 이제 좋은 띠를 말할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안 좋은 거. 자, 50대만 조금 돈 쪽으로, 사람 쪽으로, 관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시달릴까 다른 분들은 그냥저냥 다 넘어가실 걸로 보입니다. 좋은 사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 용띠, 쥐띠, 뭐 저기 뭐야 잔나비띠 이런 것 중에서 잔나비만 이게 악삼제라고 막 몸 사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몸을 사리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팍팍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자 이럴 때는 어떤 분들 삼재를 푸른 사람, 애군액사를 푸른 사람, 조상의 원지고 한직에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신가무리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악삼제를 겪지 않고 좋은 삼재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번 달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8월달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